오수연! 너 나 이러려고 방송 부른 거야? 이따위로 엿먹이려고? 무슨 말씀이세요?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. 지난번 우리 남편 방송 나왔을 때 이국철 얘기 꺼내더니 오늘은 아예 불륜 제보자까지 등장시켰잖아, 네가! 의외네요. 전 황희연님께서 억울하다고 항변하실 줄 알았는데. 뭐? 방금 그 말씀,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. 야! 오수연! 강기탄이 너한테 이러라고 시켰어? 기탄이 이름 함부로 입에 담지 마. 당신들이 내 동생하고 기탄이한테 한 짓 끝까지 밝혀낼 거니까. 어디 한번 해봐. 근데 너 우리 잘못 건드린 거야. 누가 누굴 잘못 건드린진 곧 알게 되겠죠. 너 강기탄한테 똑똑히 전해. 홍현이 MBS에서 나왔습니다. 인터뷰 좀 하시죠. 저 인터뷰 안 해요. 저 그러지 마시고 딱 10분만 부탁드릴게요. 안 한다. 황지수 갑자기 엄청 유명인사 됐네. 어? 전당 카메라까지 쫓아다니고. 저분들은 누구예요? 도도그룹에서 너한테 경호원 붙여줬어. 경호원? 뭐 법률 고문에 대한 예우래나 뭐래나. 아무튼 잘 됐지 뭐. 오변한테 원한 갖는 인간들도 많아졌는데. 저 경호원 필요 없으니까 다들 돌아들어가세요. 저 도건우 사장님이... 사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나가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 경호원들 그냥 봤지 그랬어. 나도 변일제 때문에 걱정되는데. 변일제 저 함부로 못 건드려요. 경호원들 때문에 오히려 제 일에 방해만 될 뿐.